그 태아가 그림도 그리고 자기 글도 써준 거니까 보여드릴게요. 가족이 뭔가 함께하는 그림을 좀 그려줘 라고 했는데 태아가 그린 게 이거예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림 궁금해요. 네. 어? 왜 정지 상태지? 내가 뭐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건가? 엄마 앞은 없는 거예요? 어? 맞아요. 자기랑 동생들만 아, 아. 그럼 자기가 그걸 한다고 생각하나? 자기가 동생들을 다 챙긴다고 생각하나? 자기가 화단을 가꾸고 동생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 와있고 뒤에 줄 지어서는 본인이 어떤 부모 같은 모습이 진짜 부모하네. 엄마 집에서 쉬고 계시고. 그래서 엄마 아빠는? 하고 물어봤더니 이 그림 조금만 설명 좀 해줘. 이게 아버지고? 아니, 엄마 아빠 안 그렸어요. 아 그럼 이게 너고? 둘째. 둘째고? 엄마 아빠는 지금 이 그림에서 뭐하고 계신 걸까? 어디 나가셔가지고 제가 좀 돌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화분에서 지금 꽃을 심고 있는 거. 아유. 동생들은 너에게 어떤 존재야? 내가 키워야 될 그런 존재. 너가 키워야 될? 아니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두고 외출 나갔을 때 원래 사실 저기 12살짜리 애들이면 동생들 안 보고 막 그래. 친구들 보러 나가지. 맨날 나가고. 태아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태아한테 심리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있는 값으로 보면 이 장면이 제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. 그렇다고 뭐 직장을 옮기시거나 그럼.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 말고요.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가 아 내가 태아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많구나 인식하고 인정해 주세요. 이거를 부정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.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 자녀 육아를 하셔야 돼요. 뭐 도와주시는 분이 있든 없든 오롯이 엄마 몫이에요. 그럼 어정 하나도 안 시켜야 돼? 집안일은 그럼 하나도 안 시켜야 돼? 지금 사실 이제 그 갈등에 들어가실 거거든요. 제 생각은요. 무엇을 시키느냐가 중요해. 무엇을 시키느냐가 중요해. 이를테면 동생을 위한 거나 엄마를 위한 일 말고 공동의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. 공동의 일? 예, 이를테면은 형제가 없어도 아버지가 있어도 공동 구성원으로서 이 일은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일들은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. 동생이 기저귀를 가는 것보다는 거실 청소가 나아요. 아... 예, 쓰레기통을 자기가 가서 비우고 오는 게 훨씬 나은 일이죠. 칭찬하는 포인트도 달라져야겠죠.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?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가 아닌 거예요. 예, 네가 이 집안 일이 맡은 일을 이렇게 성실히 하니까 기특하다. 가야 되는 거죠. 아, 약간의 차이인데. 약간의 차이인데. 진짜 한 끗 차이로. 한 끗 차이야. 제 상상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부탁하실 거예요. 그래도 어머님이 부탁하실 거예요. 왜 부탁을 하시게 되냐면 다급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. 그렇지, 그렇지. 예상치 못해. 엄마 이거 해야 돼. 뜨거운데. 태아야. 재아 좀 데려가 줘. 뭐 얘를 부려먹기 위해서 시키시는 거 아니죠?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 일이 생길 텐데 태아에게 하루에 한 번은 싫다고 얘기하라고 해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싫어? 이런 거 왜 해 엄마? 태아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. 왜 하냐면 엄마가 너한테 뭔가를 요청하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해요. 그래서 엄마가 네가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어라고 얘기해주면 마음 편하게 부탁을 할 것 같아.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하긴 어려울 테니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우리 한번 해보자. 예.
맞아. 어. 되게 거절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. 예. 노후가 없으니까 태아는 거절하는 것도 그 나이에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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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아요. 혹시 궁금한 건 없으세요?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.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좀 화가 많은 거예요. 아이들한테. 좀 화가 많은 거예요. 아이들한테. 아, 남편이 아주 좌불안석이네. 아주 뭐 뜨끔하네. 나도 뭐 먹고 살려고 저기가 있는 건데 내가 이게 뭐 죄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.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게 다 제 책임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신랑 책임은 하나도 없고 100%가 다 제 책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. 이게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쏟는 게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쏟아야 되는 게 부족해지니까 자꾸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자꾸 제 책임 같으니까 제가 그걸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본인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더 잘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화를 더 많이 내게 되고 화를 못 참고 이게 조금만 화가 나도 못 참고 사실 그런 게 너무 커서 요즘에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바로 번아웃이에요. 지금 이런 모습이. 아, 예. 번아웃이었구나. 이전에는 충분히 내가 감내하고 할 수 있었던 스트레스고 어떤 이 로딩인데 이게 점점 버거워지는 거죠. 예. 버거워지면서 아직까지 내려놓지는 않으셨는데 그 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. 짜증, 맞아요. 화, 또는 주변 사람에 대한 요구나 비난 이런 것도 이제 늘어나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왜 나쁘냐면 이러면 그 다음날 더 가라앉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더 힘들어져요. 네. 그러면 아이들한테 또 더 원하지 않는 주변선 이러면 또 그날 밤 더 이게 이제 계속 가거든요.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맘 맞아.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예전엔 내가 다 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재 상황을 엄마 개인의 성격이나 분노조절 장애나 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아 이게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번아웃이 와 있구나.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개입이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.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을 환경을 조정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셔야 돼요. 지금 삶에서 생활에서 안 하실 걸 정하셔야 돼요. 안 할 거를요? 내가 포기할 거를. 혹시 아내가 뭘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? 그냥 생각만 해주세요.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럼 저랑 같은지 한번 보세요. 네, 저는 정리. 네. 청소 정리야. 청소. 예. 좀 가장 우선순위.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그게 저의 힐링 포인트인 거예요. 뭔가 정리를 하고 그게 병인가? 그러니까 정리하고 깔끔해진 모습을 보면 되게 뭔가 저도 후련하고 그러면 이렇게 타협을 하죠. 집안 내에서 딱 한 공간만 그렇게 하세요. 침실이 되셨든 혼자 계시는 뭐 어떤 뭐 그 공간이 있든 넓지 않은 곳으로 그곳을 거실 이렇게 정하시는 건 좀 반대예요. 정리가 힐링이 된다라는 건 말씀대로 맞아요. 좀 강박적 성향이나 완벽주의적인 게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.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번아웃 말씀을 드린 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. 얘가 쓴 문장 하나만 더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태아가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좀 답을 주는 것 같은 답변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마지막 33번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, 두 분? 내가 만일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강아지가 되고 싶다. 왜냐면? 어머. 아 근데 저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? 진짜.
밥 나왔네. 아 떠오르. 아니요 육수 특집이야 뭐야. 밥 나왔네 저기. 아, 방 하나 빼주고. 웬만하면 저 시키지 마. 그럼 또 애가 또 돌아온다고.